우리가 현대 사회를 표현할 때 있어서 가장 잘 그 모습을 반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바쁘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에도 이런 인사를 쓰시지 않습니까? 요새 많이 바쁘시죠? 이런 인사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지내시냐는 그 안부를 묻는 말에도 요새 좀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괜히 하는 일도 없이 바쁘네요. 이런 대답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바쁨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익숙해졌다는 말일 텐데 이런 바쁨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앞을 보고 나아가는 일은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뒤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그 바쁜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대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혹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가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록 내게 주어진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실을 깨달은 잠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인생이 결코 내가 뜻하고 계획한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파트를 올리고 주택을 짓고 그런 어떤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지지 기반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성을 지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죠. 집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벽을 치고 울타리를 둘러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혹은 여호와의 관심 밖에 그 모든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그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헛되다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공허하고 무가치하다는 말인데 무엇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이 허망하고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하며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2절에 기록되기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삶이죠.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그 모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지요. 남들처럼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언제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겠냐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 여부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커리어, 자녀 양육, 심지어 나의 신앙에 있어서까지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일들이라면, 혹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야말로 너무나 허망한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그와 같은 헛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고 그 결과 내가 무엇도 이루어내고 무엇도 이루어내고 내 인생이 이렇게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지 않았느냐, 이것들을 자신의 면류관 삼아서, 그것들을 거울 삼아서 마치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잘 이룬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돈과 계획과 에너지를 더욱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만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만 거기에 목숨 걸고 때로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수많은 소중한 것들, 또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희생해서까지도 내 집을 세우고 내 성을 지키려 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두고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도 집을 짓는 자가 집을 세울 수 있고 파수꾼이 성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을 봐도 수고의 떡, 곧 그가 수고하여 얻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그 실상은 헛된 것일지언정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죠.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중에 우리가 처음에 예배드렸던 그 빌딩 건물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 건물주가 어느 교회 뭐 장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을 볼 때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뭐 우리를 보면서 저런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라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분이 가진 많은 재산이 우리의 적은 재산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모습 안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몇 푼에 절절매면서 약자들에게 못되게 굴고, 거기서 일하시는 뭐 경비원들이나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허구한 날 싸우고 있고,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거지 같은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부자가 된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분이 주차 관리하는 분이랑 1,000원, 2,000원 때문에 싸워서 모은 그 돈으로 그 빌딩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결국에 그것들이 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헛것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들로서의 어떤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집을 세우고 얼마나 넓은 울타리로 그 성을 둘렀는지를 가지고 그 가치 유무가 결정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가득 차있는 충만한 집이 되는 것이고, 대궐 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텅 빈 집이 되는 겁니다.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큰 집이라고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가득 찬 충만한 집,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두고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참 오해가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잠을 잘 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반대로 불면증에 시달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일 그런 거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주무셔야죠.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동안은 내 손으로 집도 세우고 성도 지키고 부지런히 일해서 그와 같은 수고의 떡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든 동안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올스톱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신경 쓰고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순간은 내게 곧 죽음과도 동일합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 나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간밤에 내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잠자리에 그와 같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잠든 동안에는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성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내가 깨어있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내가 자나 깨어있으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채울 수 없는 나의 이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그 우리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열매가 바로 본문에 나오듯이 평안히 자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바로 그 고백이 시편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성도라고 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또 때로는 정말 수고의 떡, 어떤 의미에서는 고생의 떡을 드신 시간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삶을 두고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손의 수고의 대가를 먹을 때 행복하다. 잠이라는 말은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고 참된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는 평탄한 수고를 의미한다. 성도들은 수고스러운 생활을 할지라도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해낸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손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그 마음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솔로몬 역시도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헛된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인생을 가리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그 안에서 찾은 복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에서부터는 이 앞에 1, 2절과는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맥락의 전개 때문에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이 시가 원래 하나의 시가 아니라 두 개의 시를 후대에 짜집기해서 끼워 맞춘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앞서서 1절과 2절에서 다루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절과 2절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은 자나 깨나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문제 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사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뜻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자식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인 것이지 이 이야기를 단지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 혹은 몇 명의 자식이 있는지를 가지고 어떤 문자적인 이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자식의 어떤 유무 혹은 자식이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게 되면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결론도 최대한 많은 자식을 낳아서 깡패지 지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많은 자식들을 우르르 데려가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도 자기 자식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마치 무슨 벤치 클리어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충돌하는 거기에서 누가 이길 거냐? 자식이 많으면 이길 것이다. 이런 식의 적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녀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녀의 유무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는 붙들려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건강의 문제도 있고 생명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 내가 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넉넉한 화살을 지닌 것과 같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 기록되기를 그가 수치를 면하는 이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문이에요. 성문. 앞서서 성을 지키는 자가 그토록 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수치를 면하도록 감싸주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과 같이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서도 나오게 되는 그 삶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게 되는데 하나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더욱 거기에 내 인생을 갈아넣고 그 안에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좌절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영역 안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의 떡을 먹지만 그 너머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그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으로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곡을 쓰신 분이 독일에 계신 목사님 부부인데 이분들이 이 곡을 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두 부부가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불에 타서 전소가 되고 그곳에서 자녀 두 명이 다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이 찬양을 쓰신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아니고서는 이 험한 세상, 험한 정도가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안히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내팽개치고 니나노거리면서 자포자기한 듯한 인생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내 인생이 붙들린 바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세울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가장 온전하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게, 귀하게 세워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 바로 샬롬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헛된 세상 가운데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